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로 추정되는 특수관계인이 장중 신고가를 돌파한 삼성전자 보유 지분 엑시트에 나섰습니다. 이날 장 종료 직후 삼성전자 보유 지분 520만 주에 대한 기관 블록딜 수요 예측에 돌입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총 14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박 구입, 선박 운용 리스, 친환경 선박 개조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 금융을 지원합니다. 10년 넘게 이어졌던 장기 침체의 터널을 겨우 빠져나온 국내 빅3 조선사들 HD 한국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실적을 빠르게 개선하며 올해 동반 흑자를 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매일 아침 강력한 수익률을 주는 센아의 종목들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센아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합니다. 오늘 김성규 고수님과 같이 하는데요. 고수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온트레이딩 AI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도록 그동안 많은 수익을 보셨던 아주 훌륭한 AI 트레이너인 세나와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해서 매주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강력한 수익의 원천을 찾고 있습니다. 끝까지 본방 서수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나와 그 다음에 저를 통해가지고서 여러분께서도 성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성장주 쪽에 투심이 좀 악화되면서 오늘 1% 넘게 하락했고요. 개별주들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시장 매매 포인트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목 장세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반도체 부문에서 약간은 조금 그 약세가 나타나는 징후가 보이는 가운데 현재 유리기판 관련된 테마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 종목 그리고 다른 쪽으로 해서 종목 장세로 볼 수 있는 종목 하나 해서 두 가지를 골랐습니다. 네,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반도체 살짝의 약세 흐름 보였고요. 유리기판 쪽으로 공략하셨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나의 추천 공략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나의 추천주 매일 아침 받아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김성규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나가 추천해준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동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로 실적 동서는 65점 기록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1,149억 원을 기록했고요. 모멘텀적으로는 60점이 나와 있습니다. 식품업계 모멘텀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이따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60점 나왔습니다. 수급은 오늘 55점을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이 4월 1일부터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4월 2일부터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 강도는 60점, 종합점수가 60점으로 단기 트레이딩 가능 종목으로 우리 세나가 짚어주었는데요. 자, 고수님께서는 이 동서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동서 굉장히 중요한 지주사이죠. 그리고 동서 식품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열사들, 특히 식품 계열사들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단순한 커피 믹스 같은 이런 동서 식품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외국계 회사들의 대리점 총판을 지금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식품들을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탄탄한 그 기반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특히 지금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 가격 상승분을 봤을 때 충분히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 지주사인 동서 역시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자리로 봤을 때 현재 241선 그리고 120일선 아래로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말 갈 수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조금 더 이렇게 밀어가지고 보시게 되면 사실상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 이 바닥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이 자리. 자, 여기에 이 모습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모습하고 자 보시면은 두 비슷한 모습이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다시금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세나는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보고서 굉장히 공격적인 자리를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서 종목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 현재 241선과 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바닥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바닥 구간 이후에 급등할 수 있는 흐름 그리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동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가 추천해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SM입니다. 자, SM 실적은 65점 나왔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2,286억 원 기록했고요. 모멘텀적으로는 60점 나와 있습니다. 자, 엔터주 계속해서 반등할 것이다 라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는 60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수급이 좋은 점수 나왔습니다. 70점 나왔는데요. 기관이 3월 18일부터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강도 65점, 종합점수 64점으로 SM 역시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짚어보았는데요. 자, 엔터주 흐름 어떨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엔터 빅3인 우리 SM, 그다음 YG, 그다음에 우리 JYP 세 개의 3대 있죠. 그리고 또 대장주인 그보다 더 큰 하이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지금은 보통 빅4라고 부르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SM이 생각보다는 그동안 많이 못 간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자회사들을 통해가지고서 혹은 계열사들을 통해가지고서 움직인 것들로 봤을 때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에 투자를 했던 부분에 대한 앞으로 나올 새로운 부분, 새로운 그 그룹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회사에 소속된 레이블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단 여기서 지금 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금 올라가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약 2% 정도 부족한 그 힘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리는 나쁘지 않다 보시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바닥에서 역시 이 역배열로 지금 해서 241선, 121선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역배열로 와 있긴 하지만 당겨 보시게 되면 현재 이 자리 제로점을 잡고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지금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봤을 때 바닥을 두 번 잡고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두 번을 잡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려다가 한번 121선을 맞고 내려왔습니다만 다시금 튀어 오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다. 즉 세나는 여기에서 과연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베팅을 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M 종목 살펴봤습니다.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아직 강하게 가진 못했고요.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평선의 역배열이긴 하지만 현재 바닥 구간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나가 선택한 세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 G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60점 나왔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6조 5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자, 모멘텀적으로 70점 나왔습니다. 자회사들의 모멘텀을 쭉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65점 기록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65점 나와 있는데요. 최근 기관의 매수와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호강도 60점, 종합점수 64점 기록했습니다. 자, GS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같은 경우 현재 지주사인데 상당히 많은 그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죠. 보통 봤을 때 이제 석유회사인 GS 칼텍스라든가 아니면은 건설사인 GS 건설 그리고 그 이외 여러 가지 GS 계열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리테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자회사들이 고루고루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지주사에서의 어떠한 그 움직임을 봤을 때
자회사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주사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대략 한 2개월 정도를 횡보하는 모습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닥을 지금 3번에서 4번 정도를 잡은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리,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이 자리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자, 이 자리죠. 51,700원 라인, 이 자리를 과연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세나는 이것이 분명히 돌파를 하고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즉, 전형적인 정석적인 패턴, 즉 이평선의 정배열과 그다음에 강력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아래에서 올라가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GS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현재 차트적인 관점으로 2개월 구간 행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51,700원 라인을 돌파하는지 잘 지켜보고 여러분들께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침 추천한 세나의 세 종목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세나의 추천주 매일 아침 받아보고 싶다. 또 김성규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나의 추천 종목들에 이어서 우리 김성규 고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공약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4월 1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고요. 테스 종목이었습니다. 진입 가격은 21,400원에 잡아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20,000원에 잡았습니다. 청산 가격 은 22,500원에 1차, 24,000원에 2차로 잡아주셨는데요. 무려 수익률이 23% 가까이 보았습니다. 자, 수익률이 20% 넘는 종목, 테스라는 종목으로 나왔는데요. 4월 1일에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스 같은 경우 여기에서 현재 자리를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전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가지고서 상승을 크게 했다가 떨어진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11%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빠져가지고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보통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밑에 보시듯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남아있는 거래량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크게 밀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그 다음 날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는 음봉 마감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테일런 즉 독수리 발톱으로 잡아들이듯이 해서 떨어지는 것들을 잡았습니다.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것들을 봤다가 반등 들어오는 자리를 잡아서 21,400원에 제가 여기서 받아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상당히 위아래로 많이 흔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일에는 조금 손실을 보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시초가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래도 익절하고 나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들어가고 21,400원에 일단 여기서 홀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이 되어서 이제 여기에서 갭 상승하고 VI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시금 튀어 올라서 최고가까지 해가지고 두세 번 정도를 위아래로 파동을 주면서 올라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고가 26,400원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르고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한꺼번에 많이 터지면서 또 윗꼬리를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갈 때도 강하게 가지만은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라가는 자리에서 과연 내가 어디쯤에서 자를 수 있을지 그다음 얘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서
그러고서 가야 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2차 목표 거를 잡아드렸던 자리가 어딨냐면 이 자리였거든요. 2만 4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넘어가지고 VI가 걸려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VI가 나왔을 그 당시에 이미 자를 수 있는 부분, 쉽게 해서 익절할 부분은 익절해도 되는 거였고 그래도 더 갈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 강하게 밀어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때 저하고 같이 따라가서 이 매수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죄송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이런 모멘텀들을 부를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스 종목 독수리 발톱 기법으로 공략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바로 갭 상승 후에 VI로 이뤄졌고요. 그 VI 전에 이미 2차 가격을 돌파를 했습니다. 26,400원까지 올라가면서 상승률 23%대의 수익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오늘 당일 공략주입니다. 오늘 당일 공략주로 HB 테크놀로지 주셨습니다. 진입 가격은 3,820원 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3,500원에 주셨습니다. 자, 청산 가격 1차에 4,200원, 2차에 4,600원을 주셨는데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4%대 수익률 볼 수 있었습니다. 단 1거래일 만에 본 수익인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하셨나요, 고수님? 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현재 유리기판으로 해가지고 엮여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조금 아직까지도 많은 그 거래량과 함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즉 윗골을 이렇게 길게 주고서 올라가는 자리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석적인 이평선 정배열이 나왔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 시초가에서 일단은 좀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또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에서는 최근 같은 경우 이렇게 종목 장세라든가 어려운 자리 왔을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테일런 기법을 가지고서 떨어졌다 올라오는 반등 자리에서 보통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고 나가지고서는 바로 다시금 강하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4,000원대, 4,01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제가 한 3,970원 그 정도에서 잘랐는데 이게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운이 좋게도 4,000원대에서 일단 잘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르고 그래서 4.71%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이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단 중요한 거 여기에서 거래량의 변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를 잘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당일 공략주로 HB 테크놀로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역시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거래량이 많아서 공략을 해주셨고요. 이평선 정배열을 보시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자리에 공략을 해서 오늘 당일 1거래일 만에 4%대의 수익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당일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는 바로 우리기술입니다. 진입가격 1,540원에 짚어주셨고요. 손절가격은 1,500원이었습니다. 청산가격 1,850원에 1차, 1,950원에 2차로 잡아주셨는데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략하셨나요, 고수님? 네, 오늘 역시 대부분의 종목들은 저는 항상 그 이제 떨어 반등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테일런 기법을 가지고 잡는 것을 지금 계속 여러분들께 시범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것을 잡아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저희 일단은 바닥까지 처음에는 이 위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흔드는 것을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1,540원대에서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잡았죠, 여기. 자, 그래서 원래는 제가 잡았던 자리는 어디냐면 여기 1,540원대 여기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위아래로 흔들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고 특히나 요즘 들어서 최근에 경향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서 우리 호가가 바뀌었었죠. 호가 제도가 바뀌면서 2천 원 이하의 그런 종목들은 1원씩 해가지고 호가가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위아래로 흔드는 가운데서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는 좀 볼만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런 변동성이 클 경우에 그리고 이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을 경우에는 즉시 빠르게 끊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끊는 작업을 해서 결국은 0.97% 정도로 해서 그나마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익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손실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항상 매매에서 매수, 매도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실 없이 매매 타점 공유해 주시면서 수익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우리 김성규 고수님의 공략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공략주 살펴봤는데요. 우리 고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HB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당일에 4%대 상승률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인데요. 자, 고수님께서 테스를 이을 더 좋을 공략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히든 종목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자, 오늘의 온트레이딩 AI와 함께하는 종목 히든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최근 들어 또다시 유리기판, 아,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너무 과열되어 있는 테마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도 디스플레이 관련이다 보니까 유리기판 쪽으로 역시 또 아무래도 엮여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왜 유리기판이 중요하냐면은 이 HBM 메모리, 쉽게 얘기해서 고대형 메모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AI용 반도체로서 사용하는 그 특수 반도체에 들어가를 제조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로서 글래스 인터포저, 쉽게 얘기해서 그 여기에 있는 그 실리콘, 그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메모리 소자 사이사이를 메꿔주는데 기존에 있던 수지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이런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그런 이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에는 유리를 인터포저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열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회사가 단순히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론이라든가 AMD 그다음 엔비디아하고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도 미국에 있는 여러 한국계 투자 회사들하고도 같이 해서 지금 이 반도체로 관련해서 특히 유리기판에 관한 이런 생산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해서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일단 바닥을 두 번을 다졌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세 번인데요. 사실은 여기를 저는 한 번으로 지금 봤어요. 여기에서 바닥을 한 번, 크게 한 번 다져주고 그리고 올라가다가 다시금 여기서 떨어져서 이렇게 여기서 세 번째 바닥을 디딘 다음에 여기서 급격한 상승을 지금 이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여기에 이 저항선까지 완전히 돌파를 한 상황이라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자 수요일은 좀 쉬니까 어쩔 수 없지만 화요일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로 봤을 때 충분히 여기에서도 들어가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유리기판이라는 테마가 언제까지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항상 해가지고서는 절대로 끝까지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는 테마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현재 유리기판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손실을 줄이고 그리고 확실하고 안전한 수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디스플레이 유리기판 관련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나의 선택으로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GS 살펴봤습니다. GS는 실적이 2024년 3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6조 5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최근 기관의 매수와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자, 2개월째 횡보하고 있었던 구간이었지만 5만 1,700원 라인 돌파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고수의 선택으로 테스라는 종목 23%대 수익률 볼 수 있었습니다. 4월 1일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독수리 발톱 기법으로 반등 들어오는 자리를 공략을 했습니다. 2만 6,400원까지 올라가면서 무려 23%대 수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로서 유리기판 관련주 내일 바로 시세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김성규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